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서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레시피 템플릿을 만든 건데요. 최근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제가 반찬 같은 거를 만들다 보니까 항상 인터넷에서 바로바로 검색을 해가지고 레시피를 보고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매번 그 레시피 그대로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입맛에 따라서 뭐 양념을 조금 더 추가한다던가 뺀다던가 그리고 양을 더 많이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검색한 레시피랑 조금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만들 때 까먹게 되고 매번 만들 때마다 맛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를 적어놔야지 적어놔야지 하다가 그냥 지나쳐 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만들게 된 거죠. 얘는 제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운받으면 되는지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셔서 지난 영상을 조금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서식은 한 장짜리 PDF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쪽 상단에 요리 이름을 쓰는 거고요. 여기에다가는 완성된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그 레시피에 있었던 사진들을 붙일 수 있게 공간을 만든 거예요. 아니면 메모도 할수 있게 넓게 만들었고요. 왼쪽에는 재료라던가 도구. 근데 재료가 맞겠죠? 인그레디언트가 재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소스에 쓰이는 재료일 수도 있고 그 메인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도구도 아랫부분에 적어도 상관없는 거니까요. 뭐 굳이 만약에 적어야 된다면 좀 특이한 도구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적어도 되고, 오른쪽에는 조리 순서를 적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가운데 점선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혹시 레시피에 조리 순서가 조금 길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2단으로 쓰시라고 만든 거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이렇게 그냥 여유 있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재료 부분도 일부러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여유 있게 만들었는데 간단한 음식 같은 거는 괜찮지만 특히 베이킹 관련된 그런 레시피들은 되게 재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작은 재료 하나하나 적다 보면 되게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이 칸을 되게 여유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조리 순서 섹션에 있는 이 점선처럼 이쪽에도 점선을 하나 넣었는데 이거는 오른쪽에 살짝 정리하는 방식으로 계량을 쓰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가 들어간다 해서 오렌지 뭐한개 이렇게 써도 되고 우유 200ml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하시라고 해놓은 건데 뭐 이거는 여러분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재료가 다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오늘 재료를 이제 다 정리를 해놓고 다음번에 만들려고 생각을 할때 재료를 이제 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를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 재료는 있구나, 아니면 이건 사야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도 하시라고 여기에다가 네모를 만들어 놨어요. 편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딱히 어렵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무제한으로 이렇게 쫙 끌어서 계속 추가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 쓰기 편하죠? 여기에다가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샘플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쪽 상단에 요리 이름을 일부러 하얀 색깔로 쓰시라고 조금 다르게 쓰시라고 어둡게 리본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최근에 반찬 종류를 되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이렇게 적어 주시고 위치를 조금 맞춰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에는 제가 활용하려고 생각했던 거는 여기 혹시 그 참고했던 레시피 보통 인터넷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붙여 넣으려고 만든 거거든요. 레시피를 일단 하나를 복사를 해와 볼게요. 지금 아이맥에서 레시피 주소를 하나 복사를 했고요. 이게 에어드랍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꾹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텍스트 상자에 붙여넣어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주소를 쓰는 것보다 텍스트 상자에다가 주소를 넣어놓는 게 나중에 혹시 보고 싶다, 다시 참고를 하고 싶다 하실 때이 텍스트를
복사를 해서 사파리에다 붙여넣기 하면 접근하기가 좀 쉽잖아요. 이게 손으로 적으면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이쪽에다가 적어주시고요. 굳이 이렇게 출처 같은 거 소스를 안 남겨도 된다 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저는 혹시 몰라서 저장을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재료를 쓰는 거죠. 레시피는 아까 그 레시피를 참고를 했는데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써가지고 제가 보통 다음에 또 만들 그런 양의 재료를 써보겠습니다. 이제 조리 순서를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숫자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나중에도 보기 편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조리 순서도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진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사진을 더 넣으셔도 상관없고 저는 이 공간에다가 태그 느낌으로 살짝 메모를 적어줄 거예요. 그냥 굿노트에서 뭐 포스트잇 이미지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그림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뭐 한국 반찬 이런 식으로 젓갈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분류할 수 있게 태그를 적어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레시피가 이제 여러 개가 됐을 때 굿노트의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뭐 반찬이라고 적어놓은 것들은 반찬 레시피가 쫙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싶어서 여기에다가 태그를 적어놓을 거예요. 물론 여기 재료들에 들어가 있는 이름들 뭐 오징어라던가 이런 거는 굳이 여기다가 안 써도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아랫부분이라던가 여기 포함해서 공간 남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갑자기 목이 잠겨가지고 조금 이상한 것 같죠? 그래서 아무튼 참고한 레시피에 보면 보통 조리 순서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캡처를 해서 여기다가 메모 스타일로 저장을 해놓으시면 굳이 여기 안 들어가셔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항상 저보다 여러분이 더 활용을 잘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알차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